아까 나왔던 사람 나와봐요. 자, 이분이 지금도 나한테 무슨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네. 궁금한 게 있대. 궁금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야기해요? 뭔가 좀 확신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있대. 내가 여기 저 앉아있는데 텔레파시가 와.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겠지. 그래 안 그래요? 물어봐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 아, 그게 궁금해요?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가는 것은 코로나라는 것이 적당히 왔다가 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네. 문화를 만들고 가게 돼 있어요. 네. 코로나 문화, 네. 마스크 문화. 네. 이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남의 험담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남의 흉보지 말아라. 이거 마스크 하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네. 아시겠죠? 네. 비대면 교육.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이웃과 대화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단체 한꺼번에 다섯 명이 통화하고 뭐 이런 비대면적으로 친구들이 모이지. 야, 차 타고 와라, 어디로 와라, 이런 시대가 감으로써 경제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 엄청난 문화가 바뀌어요. 네. 내가 애프터 코로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언제 없으면 이거는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잃어버린 게 비전, 꿈 다 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AC, BC 시대에, 비포 코로나 시대에 누렸던 것을 이제 벌을 받는 심판 시기에 도달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 여러분 조상들이 누렸던 데 대한 심판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가 보시면 알아.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분은 코로나가 뭐 빨리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코로나 자체가 심판을 지금 하고 있어. 네, 맞습니다. 문화가 좀 많이. 여러분들은 너무 포켓에 의지해 있다가, 야, 이게 아니구나. 알겠어요? 네.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가야 돼. 아, 내가 이제 완성을 꿈꿔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저 왕궁을 나와야 되겠구나. 그 온갖 금덩어리, 온갖 보물이 있는 왕궁을 석가모니가 26살에 뛰쳐나올 때 그때 심정을 알아야 돼. 그럼 뭘 얻으러 왔어? 마스크를 끼고 석가모니가 나온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게 왕궁을 뛰쳐나왔다고 보면 돼. 그 AC, 비포 코로나 시대를,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뭘 갖다 주느냐? 석가모니가 왕궁을 물질 세계에서 뛰쳐나온 거야. 그러면서 들판에 맨손으로 빌어먹어가면서 살아 안 살아요? 그 뭘 구했어요? 그때는 정신적인 영적인 걸 구하러 나온 거예요. 맞죠? 네. 이제 경제만 봐 당과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로